자, 이 다음 단어는, 딱히 뭔가 배워야 한다기보다는 이 단어들에 관련된 뜻을 다 알아야지 문제를 뭘 쓸지 알겠죠? 일단, 여기도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거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건그 뒤에 뭐가 들어간다? 문장을 연결합니다. 문장. 그런데 여기에 쓰인 접속사는 전부 다 뜻이 이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시간과 관련돼 있는. 자, 맨 먼저 우리가 아주 많이 배웠던 when이란 단어. 뭐뭐 할 때. 그죠? 자, while은 뜻이 뭡니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시간과 관련돼. 이거는 어떤 뜻이냐? 약간은 진행의 뜻입니다. 약간이 아니고 진행의 뜻을 갖고 있어. 하는 동안이니까 하는 중이란 말이겠죠? while은 진행의 뜻을 갖고 있다. 하는 중에. 자, 요렇게. 잠깐 문장 아래 거 다시 보시면, 나는 kept. kept은 뭐의 과거? keep의 과거죠. keep ing는 계속 ing 하다는 뜻입니다. 나는요, eye contact은 눈을 마주친다라는 겁니다. 나는 조시와 계속 눈을 마주쳤다. 자, while, 뭐뭐하는 동안이죠. 내가 분명히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요. 이렇게. 물론 해석은, 이 뒤에 부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I was talking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접속사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S도 사실은 뜻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단원에서는 지금 시간 관련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포커스 맞출게요. 자, 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마치 뭐와 같은 뜻이고, 뭐뭐 하면서는. 위에 나와 있는 when과 굉장히 닮았어요. 그죠? 뭐뭐 할 때. 자, 같은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I walk down the street. 내가 걸어서 어디를 내려갈 때, 뭘로 바꿔도 될까요? when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I saw a car accident. 나는 자동차 사고를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efore하고 after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이거는 해석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해석. 내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 어떻게 해석이냐? 이 before를요,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얘는 이 뒤에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뒤에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여기를 먼저 1번 그리고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얘는요 여기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얘를 같이 넣어버려요. 같이는 제일 나쁜 경우. 자, make sure 뭐해라? 확인하세요. All the windows are locked란 말은 모든 창문들이 잠겨 있다는 뜻인데 이거랑 이거랑 합해버리니까 뭐가 돼? 모든 창문들이 잠겨 있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절대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해석을 할 때는 이 before나 또는 여기 있는 after는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가셔야 됩니다. 항상 그 앞에 쓰여 있는 문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알겠죠? 다음도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 자, 어떻게 당신이 책을 읽는 것을 끝마친 후에 Put it on my desk. 나의 책상 위에 올려놔.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Until. 우리 굉장히 많이 했는데. Until. 뭐뭐 할 때까지입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자, 역시 해석은 이것과 그 뒤에 있는 문장 있을 때 먼저 그리고 다음. 해볼게요. I couldn't. 나는 fall asleep. 잠에 빠지다는 뜻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은 바로 뒤로 갑니다. You came back.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또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해되셨죠? 해석하는 방법. 자, 마지막 하나. 자, since는요. 와, 이거는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 since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문장에 since 밑줄 쫙 그어놓고. 이거는요, 그 앞에 보다시피 has known.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have나 또는 has plus, 그렇죠. PP라고 부르는 얘는 바로 현재 완료라는 용법이에요. 자, 이 since는요, 이런 현재 완료와만 같이 쓰여요.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since가 나오면 그 뒤에 쓰이는 문장은 그것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시작점.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Mrs. Jason 부인은 나를 자 현재 완료해서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몸 하다란 뜻이죠. 나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다. 그런데 그 과거 언제야? 뭐 이후로 계속 내가 kindergartner 유치원생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 됩니다. 오늘 배운 부분 이해되세요? 딱히 어렵진 않죠? 자, 요것까지 일단 정리.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면 그냥 너무 간단한 그냥 뭐 외우는 시험일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를 우리가 꼭 넣어야 될게 있어요. 그 아래.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think나 imagine처럼 하나 딱 문법에서 중요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when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촉착할게요. will deliver comes.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이고. 나는 deliver란 단어는 배달하다, 전달하다입니다. 자, 여기가 뭐의 줄임말이야? 일은 will deliver죠. 배달할 거다, 전달할 거다. 이건 언제 일어날 일이죠? 미래,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죠? 나는요, 너의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은요, 나의 보스가 컴백, 돌아오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돌아올 때, 뭐할 때, 그렇죠? 회사 뭐 매끄러운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자, 내가 뭐를 메시지를 전달할 것도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뒤쪽에 사실 여기도 나의 보스가 돌아온다는 것은 미래니까 will comeback이 돼야 될것 같은데, 여기 왜 뜬금없는 will comeback을 쓰지 않고 comes back이라는 현재형을 썼지? 이상하네. 미래를 써야 되는데. 라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나의 보스가 돌아올 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안 돌아왔잖아. 그죠? 그럼 왜 갑자기 현재형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배우고 있는 접속사가 무엇을 나타내는 접속사다?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 우리 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when부터, 여기는 since까지.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얘가 이끄는, 이 말이 뭐냐면 그 뒤에 쓰이는 문장을 말합니다. 괜히 이 한자가 어려워가지고 접속사 이끄는 부사절이니까 뭔 소리야? 바로 이 문장에서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기 뒷부분을 말해요. 이걸 말해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여기서는 when이 쓰였죠. 이 접속사 뒤에 쓰이는 문장에는, 자, 요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 말은 미래 시제는 어떤다? 아예 쓸 수가 없다. 아예 쓰면 틀린다예요. 그럼 그걸 항상 뭘로? 현재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현재형으로 바꾼대. 자, 여기에 comes back이 아니고 만약에 comeback을 쓰잖아요? 그럼 이것도 틀려요. 왜요? will을 지웠는데? 여기는 주어가 뭐예요? my boss라는 3인칭 단수죠. 만약에 you나 we나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쓰이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형으로 바꿀 때 반드시 뭘 써줘야 돼? S나 ES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숙제는요. 오늘 방송 잘 청취하시고 오늘 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